정말 본인이 겪은 거는 본인한테 당하는 건 자기만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이 힘든 걸. 그런데 건강 잃은 사람들을 상대해보면 그 마음이 달라질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건강 잃기 전에는 나름대로 그래도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딱 건강을 잃고 나니까 건강을 회복하는 게 목표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명 위기에 딱 들어서니까 이 눈이 정상적으로 왔으면 좋겠다. 건강해지고 싶은 그런 실언에 부딪혀서 그 실을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어서 이제 그런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그분들은 미래가 안 보여서 그랬을 거예요. 암담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네. 근데 잠시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하면 그렇게 암담할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나놓고 나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지나놓고 나니까 솔직히 그래요. 그때 네. 당시에는 저도 죽음을 생각했었거든요. 빚도 있고 실명이 된다 하고 네. 정말 앞이 캄캄해서 한 달간 죽으려고 생각을 하면서 돌아다녔었거든요. 엄마한테는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갔다가 하루 종일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네. 내가 죽으면 우리 엄마는 우리 아이들은 그런 생각도 하면서 내가 실명이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오히려 더 짐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그러고 빚이 이렇게 많은데 그걸 내가 무슨 수로 갚아? 이런 생각. 남편이 과연 그때는 남편이 아직은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앞이 캄캄한 게 안 네. 보였어요. 정말로. 너무 답답하고 진짜 암담하니까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미래가 답이 없어. 미래가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결국은 저희 작은 언니가 먼저 세상을 가면서 자식 잃은 부모의 모습이 어떤 줄 알잖아요. 네. 그 모습을 너무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자식으로서 또다시 그럴 순 없다 생각이 들었고 또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을 엄마 없이 자라는 아이들을 네. 우리 엄마가 떠맡아서 우리 엄마가 무슨 죄가 있어서 아 이건 아니다 이 생각을 지워버리자 그러고는 이제 살 길을 찾느라고 찾았는데 정말 저에게는 행운인 거죠. 너무 큰 행운. 그래서 건강도 찾게 됐고 건강을 찾게 되니까 방향 처음 살아보는 거니까 제대로 잘 살았다라고 뭐 이렇게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좌충우돌 막 부딪히면서 그래도 견디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 보니까 그때 잘 견디고 잘 참았다. 그때 그 나쁜 생각했던 거 그때 그걸 내가 실행하지 않은 거 너무 감사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나쁜 생각을 하고 안 좋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살짝만 다른 각도에서 본인이 세상을 본다면 본인한테 그 시련이 오는 거는 그보다 더한 축복, 더한 복을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세상을 좀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제가 너무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됐던 말이 그거였거든요. 신께 선물을 줄 때 네. 고통의 보자기에 싸서 준다. 그 고통의 보자기에 싸서 주는 이유는 이 사람한테 선물을 주고자 해서 신이 큰 선물을 확 내려버렸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그릇이 요만밖에 안 해. 근데 너무 큰 거를 주니까 그릇이 깨져버리더래요. 네. 그래서 이 사람한테 큰 선물을 주기 위해서 먼저 고통을 막 줘서 그릇을 키운대요. 그릇을 키워서 큰 것만큼의 선물을 담아준대요. 그리고 이 고통은 본인이 견딜 만큼만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정말로 힘이 많이 됐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지금 겪는 고통이 나한테는 너무 크게 느껴지는데 나한테 그만큼의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주는 거라면 그래 달게 받지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본인에게 정말 큰 축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른 각도로 지금 힘든 것만 보지 말고 힘든 것만 지금 이게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네. 내가 여기에 있잖아요. 근데 나한테 주어져 있는 이 힘든 상황, 이 환경만 자꾸 보게 되면 더 힘들어져요. 더 힘들고 그런데 잠깐만 요 힘든 상황에서 다른 거를 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 힘든 상황에서 다른 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이 그쪽으로 가요. 그 다른 게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목표,
꿈 이런 게 너무 힘들지만 그 안에서 하나씩 찾아가지고 그 목표라는 걸 하나 정해놓고 이 힘든 거 밖에다 그걸 놔두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내가 있기 때문에 내 몸이 그쪽으로 옮겨가게 되고 결국은 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아 나 정말 죽음밖에 내가 할 게 없나 라고 생각이 들 때 네. 그때 잠깐 멈추고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본인이 잘 생각해 보면 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을 거고 그 하고 싶은 거 한 번은 해보고 죽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좋은 세상에. 그 요즘에 좀 자존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내가 절대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서 환경이 어려워서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지만 사실 요즘은 그 상대적인 그쵸. 박탈감이나 이런 거에 자존감이 그쵸. 하락이 큰 것 같아요. 또 네. SNS가 많이 발달하면서 뭐 인스타그램에 이런 거 보면은 다 잘 나가는 모습만 보여주니까 나만 이렇게 사나 싶기도 하고 네. 나 자신이 되게 초라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 또 어떤 걸 좀 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심판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동료 심판원이 페이스북에 올리는 걸 보면 네. 외국에서 활동을 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많이 올려요. 그럼 저는 영어 외국어도 못하고 나는 지금 빚을 갚기 위해서 네. 용역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녹슨 그릇을 닦고 또 청소업체의 일부에 내가 들어가서 그 입주 청소라던가 뭐 독서실 청소라던가 이런 청소도 하고 또 학교 큰 넓은 교실 바닥을 이렇게 네. 반질반질하게 하기 위해서 약치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양동이 들고 다니면서 그런 것도 청소도 하고 생전 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사람들은 외국에서 네. 이제 외국어를 하면서 심판 생활 하면서 그 사진들을 찍어서 올려요. 네. 그러면은 그걸 안 보면 되는데 맞아요. 안 보면 되는데 굳이 그게 또 눈에 보여. 그리고 또 굳이 그게 또 궁금해. 네. 그러면서 이 상대적으로 정말 나는 이 진짜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을 만큼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일 자체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완전히 아주 상위권에서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진짜 바닥에서 마지막으로 네. 내가 급하니까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정말 많은 자존감이 바닥에 진짜 눌러붙어졌어요. 그런데 그때에 나한테 꿈을 갖게 해주는 건 너무 중요해요. 꿈이 없으면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서 그 상태로 그냥 쭉 가겠지만 나는 아직 진행형이에요.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앞을 보고 갈 수가 있게 스스로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자존감이 없다라고 하는 거, 자존감이 자꾸 내려앉는 거는 본인한테 꿈이 없는 거, 본인 자신의 미래를 믿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는 나를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계속 여기 앉아서 이러고 주저앉아서 이러고 있으면 내 미래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를 믿고 기다리고 있는 내 미래를 위해서 자꾸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는 네. 그런 목표를 정해서 한 발 한 발 나가줘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해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의 새우 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꾼다 네, 뭐 네, 이런 네, 말하고 네. 좀 일맥 네, 선통하네요. 네, 네. 근데 그런 꿈이 없으면 네. 정말 못 견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외국어를 못한 것도 이제 그래서 나도 영어 한번 공부해봐야지. 아 그래서 책에 영어 공부하는 네. 거 쓰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작게 이제 시도를 해서 안 되는데 자꾸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한 달간 무료로 한번 해봐라 해서 지금 그것도 시도해보고 있고 앱을 깔아서 이제 뭐 하는 거 그것도 해보고 있고 네. 될 때까지 해보려고요. 아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진짜. 그 세상에서 나만 힘든 것 같다. 네.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정말 본인이 겪은 거는 본인한테 당하는 건 자기만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이 힘든 걸. 그런데 건강 잃은 사람들을 상대해보면 그 마음이 달라질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건강 잃기 전에는 나름대로 그래도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딱 건강을 잃고 나니까 건강을 회복하는 게 목표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명위기에 딱 들어서니까 이 눈이 정상적으로 왔으면 좋겠다. 건강해지고 싶은 그런 쪽에다가 이 네. 목표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건강을 잃은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돈을 들이고 네. 많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의 그 건강 회복을 위해서. 그러려면 근데 또 정말로 극단적으로 힘든 암이라던가 뭐 이렇게 좀 힘들다 하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해도 본인이 원하는 걸 못 얻을 때가 많아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지금 건강하다라고 생각이 건강하다면 이미 건강해지기 위해서 써야 하는 돈과
시간을 이미 다 벌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거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훨씬 수월하잖아요. 건강 잃으신 분들은 건강을 찾기 위해서 온갖 정말 모든 걸 다 해요. 근데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나한테 있는 거니까. 그럼 그만큼을 벌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의 그 미래에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그렇게 노력해 나가면 지금 그것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훨씬 많은 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많은 유리한 입장이죠. 그리고 솔직히 엄밀히 따지면요. 정말 많이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자기가 처해 있는 그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거를 극복하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성공한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한테는 지금 최대한의 좋은 조건이죠. 성공하기 위한. 지금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네. 그 힘든 상황을 벗어나고자 성공을 했잖아요. 네. 모든 사람들이. 나도 지금 그 조건에 있으니까 얼마나 큰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왔어요. 어떻게 보면 네. 성공의 이제 네. 조건 중 하나가 결핍이네요. 그렇죠. 네. 내가 부족한 게 많고 나한테 결여된 게 결핍된 게 많다 보니까 그걸 채우고 싶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다들 성공한 거고 그렇게 성공을 한 사람들이 자신의 노하우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나한텐 지금 부족한 게 많고 결핍이 많고 힘든 상황이 많잖아. 그러면 나는 성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죠. 많은 생각 하긴 하네요, 진짜. 작가님은 정말 어렵고 힘든 난관과 시련들 이겨냈었다 생각 들거든요. 네. 앞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제가 네. 할 수 있는 거, 제가 또 하나의 별명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어렸을 때 말바퀴. 네.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 엄마 이렇게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거를 계속 떠드는 거예요. 아, 네네. 네.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말바퀴. 그래서 제가 말을 하는 걸 또 은근 좋아하나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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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또 잠깐은 또 강의도 해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네. 이 말바퀴의 그 별명처럼 제가 말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 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의 영역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좀 더 높여서 그렇게 힘을 썼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지금 이 성장 일기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잘 나가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성장을 원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하루하루가 이렇게 지나가는 이 시간들이 내가 과연 성장을 하고 있는 건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어제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네. 성장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이 단지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한 거라면 어제보다는 요만큼 더 성장한 거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보시는 분들이 짧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이야기지만 어떤 시인이 얘기하신 게 있어요. 자기가 이제 글을 쓰다가 마당을 나갔는데 소나무 향이 굉장히 진하게 나더래요. 근데 아 우리 마당에 소나무가 있었구나 그 향기를 맡으면서 새삼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소나무 향이 진할까? 이 생각을 하면서 소나무를 살펴봤는데 네. 이제 간밤에 태풍으로다가 소나무 가지가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무가 가지가 부러지면서 상처가 난 거잖아요. 근데 소나무는 상처가 나니까 저렇게 좋은 향을 내는구나. 근데 사람은 다치면 향이 안 나잖아요. 잘못해서 상처를 잘 간수하지 못하면 곰고 오히려 안 좋은 냄새가 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영혼이 다쳤을 때 그러니까 살면서 이 삶의 버거움에 이런저런 시련 속에 그 영혼이 다쳤을 때 그 영혼이 치료가 되고 그러고 난 이후에는 사람에게서 그와 같은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책을 보면 그렇게 향기 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게 향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우여곡절을 다 겪고 자신의 이야기를 쓴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전부 다 그와 같은 향기를 갖고 있다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향기 있는 사람이고 싶고요. 그래서 모두 다 힘을 내시고 하루하루 성장하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는 지금보다 더 많이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의 저자 이영숙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